한국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토요일 전국 장로연합회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장로님들에게 또 세계에 계신 장로님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삼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으로 시대 해결사라는 말씀으로 1강을 주셨는데요. 중직자의 첫 번째 도전은 시대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문제와 또 영적 문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시대의 해결사라는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시대의 영적 문제와 또 정치로, 문화로,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해결사가 되려면 절대 응답에 도전하고 절대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언약으로 편집하는 것은 말씀 편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으로 설계하는 것은 기도 설계로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편집하고 우리 기도로 또 설계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항상 있는 기본 베이직이죠. 그리고 정확한 언약으로 300% 응답을 받아라 했는데, 100%는 나에 대한, 또 100%는 현장에 대한, 또 어나더 100%는 대상자에 대한 100%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절대 응답에 도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참된 도전으로 우리가 아무 것에나 도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절대 도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도전은 영적 도전, 숨은 도전과 시대적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도전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또 오랫동안 또 연륜도 있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최고 지식을 가지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또 최고의 경제를 가진 분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은 도전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더락봉의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숨은 도전을 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게 되는 것이고 또 시대적 도전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시대 살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교회라는 이런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시스템인 우리 서밋 장로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직자뿐 아니라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로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24의 응답, 행복을 모른다는 것은 기도를 모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24의 능력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기도를 모르는 거라고 하셨어요.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 새벽 기도, 또 밤샘 기도,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그 기도를 통틀어서 24시간 내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 있고, 우리가 기도를 누린다면 정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띠를 우리에게 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허리띠, 하나님의 권능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장로 수련회 2강으로 천지 개벽의 소유자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70인 축복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직자의 두 번째 도전은 천지 개벽의 소유자입니다. 이 천지 개벽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창조주만 천지 개벽을 누가 합니까? 그 어떤 능력자도 할수 없는 것이 천지 개벽인데, 우리에게 70인 축복을 회복해서 천지 개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나를 통해서 세계가 재창조되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려라.
거기에 나는 영적 사령관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가 재창조되려면 70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70인 축복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인데, 이는 나를 통해서 70 제자, 70 지역, 70 지교회, 70 산업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1, 2, 3, 4에서 70까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또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다락방을 하는 그한 사람의 제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서 완전한 숫자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70인의 축복을 받으라면 말씀을 편집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세계 장로 수련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편집하고 또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겠죠. 나에게 있는 언약으로 잡고 기도로 미래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현장과 미래와 내 가정과 교회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것인지 이걸 가지고 기도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면 그 현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이 또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영적 디자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작품을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70 지역을 살리는 빛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복음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빛의 경제는 7대 재앙을 막는 경제입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흑암의 사람들, 또 흑암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들, 문화와 또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완전 저주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빛의 경제로, 영권으로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재창조하는, 천지 개벽하는 그런 주신 말씀처럼 이것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제자로 모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강에서는 시대 치료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락방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마지막 기회이고 첫 번째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아직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매주 교회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정말 내삶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또 미국에 와서 미국인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대를 치료하는 시대 치료사의 역할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나와 다른 사람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 치료사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다락방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략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다락방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한된 집중을 하는 다락방, 두 번째는 선택된 집중을 하는 다락방, 세 번째는 원네스 집중하는 다락방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단어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별로 어렵지 않고 우리가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한된 집중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 사명자들, 또 예비된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의 1절, 3절, 8절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올해 2022년 들어서 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영육간에 또 갈급한 사람들, 또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기존의 우리 다락방 가족들에게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제한된 집중이라고 집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락방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나 목사님 또 우리 부교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새가족들에게 모두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고 또 우리 머티어리를 있기 때문에 그 다락방 그 10가지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정말 나에게 먼저 응답이 오고 또그 응답이 우리 다락방하는 새가족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제일 힘든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또 새벽 집중된 그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와 우리 교회의 영적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된 집중을 하는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환자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제자들과 또 이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집중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나 또 우리 바로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브릿지 병원이 있고 거기에 많은 한국 분들도 그곳에 계시고 또 많은 또 외국 분들 또 이곳에 있는 분들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또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이 가셔서 또 매주 한 번씩 다락방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픈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다 환자지요. 우리도 그 환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다락방이죠. 말씀 공부입니다. 그걸 정해서 집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선택된 집중하는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네스 집중하는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렘넌트 후대에게 시간을 정하고 또 미리 집중을 해서 이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다락방을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를 향한 집중. 이 후대들이 정말 초중고 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확실하게 복음에 뿌리 내려서 이들이 나가서 세상의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완전히 우뚝 서서 서밋으로 서서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후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원네스 집중을 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정말 이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 너무나 갈급하고 답이 없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위한 다락방, 그리고 또한 번은 환자에 대해서, 또 하루는 우리 후대를 향한 다락방, 일주일에 세 번만 이 다락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적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고 또그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정말 다락방을 회복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다락방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WIO,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Ours, Only Uniqueness Recreation System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4, 25 영원으로 이어져서 시대적 또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락방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또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나 상관없이 이제 새로 시작해서 우리 새로운 서밋 교회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1강, 2강, 3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시대의 해결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 잡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영적 사령관이 되어서 70제자, 70지역, 70산업이 일어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락방을 회복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대 치료사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시대 해결사로 또 우리 시대의 치료사로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여 정말 다락방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응답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새가족과 또 영육 간에 또 갈급한 사람들, 또 치유받을 사람들, 또 후대들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70지역, 70산업이 일어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지역으로 쓰임받는 개인과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가 또 병들어가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문제를 해결하여 해결사로, 시대를 치유할 치유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두 쓰임받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서밋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